뭐 배웠어요? 취득세. 그 다음, 재산세 배웠네요. 재산세. 자, 오늘은 이제 소득세를 배우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280페이지입니다. 소득세. 280페이지. 좀 이쪽으로 좀 앉아 주실래요? 이렇게 퍼져 있지 말고 이렇게 그 남자분이 가운데 오시든지. 그냥 앉아요. 자, 소득세는 뭐다? 개인소득이에요, 개인소득. 개인이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소득세다. 법인이 벌면은, 법인이 벌었으면 무슨 세금 내나요? 법인세는 시험범위가 아니네요. 자, 소득세다. 그럼 이 개인은, 항상 개인은 뭐와 뭘로 나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요. 일단은 용어 정리를 잘해야 돼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눈다. 항상 개인은 시험장에 가면. 자, 뒤에서 설명하고요. 개인이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소득세예요. 그래서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득의 구분. 자, 개인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8가지로 구분하네요. 그 박스에 8가지, 개인소득은 8가지가 있습니다. 1번,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주식을 갖고 있죠?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소득. 그래서 개인이 사업을 하네요? 사업소득. 이렇게. 그 다음, 개인이 월급을 받죠? 회사에서? 근로소득. 그 다음, 개인이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그 다음, 복권 등에 당첨되면 기타소득. 요렇게. 그 다음,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으면 양도소득. 이렇게 8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개인소득은. 자, 그래서 개인이 8개 소득이 있을 때는 6개. 이 6개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합니다. 합산해서 종합, 합산해요. 종합과세를 합니다. 이 뜻은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 소득세를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사업해서 소득도 있고, 그 다음, 월급을 받았을 때는 근로소득이죠?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으면 합산을 안 해요. 합산을 않고 따로따로 분류과세합니다. 따로따로 분류과세한다. 그래서 합산을 하지 않고 따로따로 분류과세해서 퇴직, 소득세를 내고, 그 다음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 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열거된 거는 8개인데 납부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납부하네요. 세 가지로 납부한다. 6개는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양도했으면 양도소득세.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하면 세 가지를 합쳐서 쓰는 용어예요. 소득세는 세 가지를 합친다고요. 하나는 이에, 이에, 이를 합쳐서 소득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네요. 출제하고 관련이 없고, 그래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만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배울 때
양도소득세가 아닌 거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네요. 그럼 이 여섯 개도 다 출제가 안 되는데 뭐만 출제가 된다? 사업만. 나머지는 부동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사업소득만 출제가 돼요. 그럼 사업소득은 세 가지가 있죠. 괄호에 하나는 임대업, 두 번째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업, 그 다음 건설에서 파는 뭐다? 건설업. 그래서 시험은 사업소득 세 가지와 양도소득에서 출제가 되네요.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업은 발생 빈도가 뭐다? 계속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이죠?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으로 일어나는 거를 사업소득이라 그래. 단 양도소득은 어쩌다 한번 파는 거죠? 계속적이 아니라 일시적. 그다음 반복적이 아니라 우발적. 어쩌다 한번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위에는 계속적이고 밑에는 일시적이고 7년 만에 땅 팔았다. 10년 만에 상가 팔았다. 이런 용어를 쓴다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뭐다? 글자 그대로 사업성이 있는 소득으로 이루어져 있고 밑에는 뭐다? 양도소득세는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아먹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팔면은 매매업이 되겠네요. 사업. 어쩌다 한번 팔면은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일시적으로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낸다. 같은 부동산을 팔아먹더라도 반복적이냐, 비반복적이냐에 따라서 세금 관계가 달라지네요. 이렇게. 그래서 포인트는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는 뭐다? 다른 소득과 합산을 안 해요. 이게 합산 안 한다. 따로 어떻게 한다?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불유과세한다 그래요. 출제되는 거는 뭐다?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다.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별도로 어떻게 한다? 불유과세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용어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면 283. 283쪽 5번. 자, 거주자, 비거주자 나와 있죠? 항상 시험은 개인이라고 안 나와요. 거주자, 비거주자라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용어 정리. 그럼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뭐다? 거주자라 그런다. 그래서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거주자죠?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수 있어요. 183일 이상 6개월이네요. 숫자로 거소, 거주하는 장소를 두면은 거주자다. 그래서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그래요. 그럼 거주자는 국내 것도 과세하고 국외 것도 과세해요. 둘다다 과세합니다. 그 다음 비거주자는 어디 것만 과세한다? 국내 것만. 끝났죠?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것도 과세하고 국외 것도 과세를 합니다. 제한이 없어요. 둘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가서 돈 벌면은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국외에서 돈 벌면은 국외에서 일단 세금을 내죠? 그럼 또 신고해야 돼, 우리나라 와서. 그럼 국외에서 돈 벌면 국외에서 세금을 걷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내면은 이중 과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때는 뭐다? 국외에서 납부한 거는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를 해줘요, 공제. 자, 그다음 이제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합니다. 국외 것은 우리가 모름으로 과세할 일이 없죠? 그래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벌었으면 우리가 알잖아요. 국내 것만. 국외 거는 우리가 모름으로 납세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 납세지. 자, 납세지는 항상 어디로 간다? 주소지. 주소지에 항상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라고요. 주소지. 소재지 하면 안 돼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없을 때는 거주하는 장소. 글로 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개념만 설명을 드렸네요. 자, 본격적으로 어디로 간다, 이제? 양도소득세로 들어가네요. 306페이지.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양도소득세로 들어가요. 자, 이거는 역시 개인이죠?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양도소득세다.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평균적으로 다섯 문제가 출제되네요. 그래도 두꺼운 글씨만 봐요. 양도세의 의의는 두꺼운 거, 계속적, 반복적 여부에 따라 계속적으로 가면은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 되죠? 계속적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어쩌다 한번 과세하는 거니까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무슨 과세한다? 분류하여 과세하게 된다. 분류과세가 뭐다? 분류과세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을 안 해요. 합산을 안 하고 따로 과세하는 거를 분류과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3번. 자, 2번에 3번 두꺼운 글씨 나와 있죠? 2번은 뭐다? 유상. 항상 양도는 대가를 받고 넘겨야죠. 유상. 그리고 3번 나왔네.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는. 어쩌다 한번 파는 거니까. 없는. 일시적. 비반복적. 사업성이 없는 거네요. 가장 중요한 게 4번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이 합산하지 아니하고 따로 분류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 자, 그 다음 5번.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자산을 양도한다. 그럼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는 항상 뭐다? 열거된 것만. 열거주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뭘로 간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무엇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할 대상으로 할 건가? 이거를 정리 딱 해야 돼요. 자, 오른쪽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열거된 거, 열거주의입니다. 그래서 열거된 거는 박스 딱 다섯 개네요. 다섯 개,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다.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1번. 토지 또는 건물. 그래서 주택도 여기에 들어가죠? 상가도 여기에 들어가요. 토지 건물. 부동산.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번에는 부동산이 아니라 권리를 팔았을 때도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이거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두 가지로 구분되네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 부동산을 내가 뭐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 건물만 알면 돼요. 그럼 넘기면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네요. 308쪽.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나오잖아요. 권리. 넘기면 308쪽. 권리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이용 권리, 하나는 취득 권리로 구분해. 취득 권리. 박스에 나왔잖아. 두 가지로 구분됐어요.
그럼 이용 권리는 뭐가 있나?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지상권, 그다음 전세권, 용익 물권이죠? 그래서 지상권이 뭐다? 남이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 다음 전세권이 뭐예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남의 부동산을 뭐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이에요. 용익물권. 자, 그 다음 이제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임대차. 임대차 계약을 해서 남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물권이 대상이에요. 물권이.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대상이 아니다. 단,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등기된. 그래야 물권화가 되네요. 미등기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원래 대상이 아니에요. 물권이 대상이죠. 그래서 등기된 거는 물권화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하지 아니한 임차권은 과세를 안 한다고요. 과세를 안 해요. 그래서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더라도 세법은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여기서 주의할 거는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용익물권 중에 지상권, 전세권이 대상이라고요. 지역권은 왜 대상이 아닐까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다. 지상권, 전세권. 항상 세법은 뭐다? 등기등록을 안 따져요. 세법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계산합니다. 실질로 따진다. 토지 건물이면 된다. 지상권, 전세권이면 되죠. 실질로 따진다. 이 얘기는 뭐다? 등기등록을 안 따진다. 허가 여부를 안 따진다. 실질이 토지 건물이면 되고, 실질이 지상권, 전세권이면 되는 거라고요. 실질로 따진다. 실질로.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건물이잖아요. 실질이. 그죠? 실질이 건물.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실질로 따진다. 그래서 밑에 이용 권리 나와 있잖아요. 지상권. 세법만 알면 돼요. 2번에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다. 등기등록 안 따진다. 세법은. 그 다음 전세권도 두꺼운 글씨. 등기등록 관계없이 사실상. 자, 그 다음 오른쪽 임차권. 꼭대기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등기돼야 돼요. 그래서 2번 채권이므로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는 물권화가 되죠? 그래서 양도세 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박스 보면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잡다한 기타소득. 그래서 양도세가 아닌 것은 종합소득세로 갑니다. 항상. 그래서 세법을 배울 때 양도소득세가 아닌 것은 종합소득세로 갑니다. 자, 다음 취득권리. 자, 취득 권리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1번, 건물이 완성될 때는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매매를 했죠? 즉, 전매를 한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팔아먹었다. 전매를 한 거라고요, 전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1번,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이죠?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공통사항은 뭐다? 나중에 아파트 되는 거죠. 이거를 뭐다? 전매하면 취득권리가 되는 거죠? 취득권리를 팔았다 이거지. 자, 그 다음 2번은, 2번, 3번은 묶어야 돼요. 채권은 원래 대상이 아니에요. 2번만.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상환, 상환. 그럼 만기에 토지로 상환받고, 만기에 주택으로 상환받죠? 토지주택 되기 전에 전매했다는 거요. 그 취득 권리를 팔았다. 그래서 채권은 취득 권리를 물어볼 때는 상환, 상환자가 들어가야 되네요. 자, 그 다음 3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 중도금, 잔금 남아있는, 즉 잔금 전에 팔았다, 전매했다는 거요. 그 다음 주택 청약 예금 종서도 뭐다? 당첨되면 아파트가 되죠. 청약 통장 팔아먹으면 뭐다? 아파트 되기 전에 팔아먹었다, 전매한 걸로 봐요. 그 다음 공유수면 매립 허가권도 나중에 땅 되잖아요. 땅 되기 전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뭐다? 부동산이 되기 전에 매매를 했다, 전매한 거예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취득 권리로 들어가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무슨 자산이냐? 기타 자산이네. 기타 자산. 기타가 붙어요. 이 기타 자산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권리도 아니고. 그래서 기타 자산은 부동산도 아니고 부동산상 권리도 아닌데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부동산을 어떻게 한다? 양도한 걸로 간주해서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기타 자산은 네 가지가 있다고요. 오른쪽에 네 가지가 있는데 시험은 두 가지만 나와요. 1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길어요, 제목이. 사업용 고정자산. 고정자산과 함께, 반드시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여기서 주어는 영업권이에요. 영업권이다. 영업권은 부동산이 아니죠. 이걸 사회에서 뭐라 그런다? 권리금. 권리금. 근데 영업권, 권리금은 왜 생겼어요? 부동산 팔면서 생겼다. 이 사업용 고정자산이 부동산이에요. 대표적으로 고정, 학원 건물. 학원 건물이 뭐다? 부동산이라고요. 그래서 이 학원 건물 팔면서 권리금을 챙겼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고정자산이 100억 받았어. 100억. 권리금을 20억 받았다. 그럼 토탈 120 받았네요? 그래서 100억은 토지 건물로 계산하고 20억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팔면서 생겼으므로 20억은 기타 자산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가야 돼요? 함께. 그다음 밑에 까만 거. 영업권을 단독으로 권리금만 챙기면 종합소득세를 내요. 단독은. 반드시 뭐다? 이 부동산을 팔면서 없어지면서 권리금을 받아야 돼요. 이에는 그대로 놔두고 권리금만 챙기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대상이란 뜻입니다. 단독. 반드시 영업권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 함께. 이게 붙어야 돼요. 함께가 붙었을 때만 양도세 대상이라고요. 자, 그 다음 310페이지.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이네요. 이용권을 팔았다. 회원권을 팔았다. 이용권, 회원권은 부동산이 아니네. 부동산이 아니지만 뭐다? 부동산 판 걸로 간주하겠다. 이유는 뭐다?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었으니까.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뭐다? 기타 자산이다. 그래서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까만 거, 대표적으로 이용권, 회원권이 뭐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키장 회원권. 그래서 대표적으로 골프 회원권. 그래서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타인보다 골프장, 골프장이란 부동산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회원권, 이용권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봐서 기타 자산,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주식이 있네요.
주식은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네. 제목만 알면 돼요. 주식은 1번. 주권 상장 법인 주식. 상장 주식이죠? 구체적인 거는 공부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넘기면 2번. 310 있죠? 2번.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이네요. 그래서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에요. 주식. 단 주식은 대주주만 과세합니다. 시장에서 팔았을 때는 대주주만 과세하고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해요. 대주주만 과세한다고요. 주식은. 그래서 이것도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다. 그래서 주식을 시장에서 팔았을 때는 대주주만,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한다고요.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식은 제목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제목만. 구체적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아,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다.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다음 주식에서 파생된 거를 뭐라 그래요? 파생상품 등. 그래서 주식, 오리지널,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합니다. 옵션 등에 투자하면 뭐다? 파생상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파생상품도 양도세 대상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한 거를 정리해 놨네요. 왼쪽에 밑에 1번, 2번. 1번, 토지 건물. 밑에 정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번, 2번. 이용 권리와 취득 권리. 자, 그 다음, 기타 자산은 4개지만 출제는 1번, 2번만 나와요. 그리고 4번은 주식. 그 다음, 제일 밑에는 파생상품. 이렇게. 양도세 대상이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우리는 1호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1호. 부동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식은 부동산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2호. 파생상품도 전혀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3호. 그래서 시험은 1호에서 출제되는 거죠? 부동산 관련. 거기 1호라고 적혀 있잖아요, 옆에. 그래서 1호 자산은 항상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까지네요. 부동산과 관련된 거. 주식은 따로 계산합니다. 2호. 파생상품도 따로. 3호. 이렇게. 그래서 양도세를 할 때는 이 과세 대상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과세 대상을. 이게 돼야 뒤에가 돼요.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이익도 나고 손해도 나죠? 그럼 더하기 빼기를 해야 돼요. 그럼 더하기 빼기를 할 때는 1호는 1호끼리, 2호는 2호끼리 통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이익도 나고 손해도 나죠? 그러니까 합산, 통산할 때는 1호는 1호끼리, 2호는 2호끼리, 3호는 3호끼리 더하기 빼기 한다고요. 그래서 결론. 1호와 2호는 통산,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항상 세금은.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끝났네요. 그래서 양도세의 기본은 뭐다? 열거된 거 5개 줄이면 하나, 둘, 셋, 넷, 5개로 구분됩니다. 뭐 차량이나 선박 이런 거 없죠? 없어요. 그런 거 팔면은 손해 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 대상이 결정되면 이거를 팔아야죠. 양도니까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된다. 그래서 파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양도라 그런다. 그럼 이제 양도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1번 나왔네. 양도의 정의. 오른쪽.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실질로 따져요. 미등기로 팔더라도 과세한다고요. 부동산은 반드시 뭐다? 그 자산. 그 자산이 뭘까요? 열거된 거 5개.
그 자산이 유상, 유상, 무상하면 안 돼요. 대가를 받고 넘겨야 돼. 유상. 무상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등기등록 안 따진다. 관계없이 실질로 따진다. 두꺼운 글씨. 어쩌고 저쩌고 그 자산 열거된 거를 유상 이전이다. 무상은 증여세로 가요. 유무상을 구분하자. 유상. 자, 그 다음 넘겨봐요. 자, 314쪽. 이렇게 해서 양도의 정의를 알아두시고, 그럼 지금부터는 뭐다?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걸로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매도. 매도는 전형적인 양도네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그림 나왔네요. 부동산을 이전시켰습니다. 부동산을 이전시켜서 양도 을돌이로부터 대가를 받네요. 얼마를 받냐면은 10억. 10억. 10억이란 대가네요. 그래서 갑돌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매도자. 을돌이를 매수자라 그러죠? 그래서 양도세는 매도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매도자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10억이 양도가액이네요. 그럼 과거의 취득가액과 비교해서 남으면 과세하고, 과거의 취득가액이 얼마다? 8억, 2억 남았네. 2억은 양도소득세 계산이 들어가죠? 그럼 이제 매수자는 10억짜리 취득했으니까 10억에 대해서 취득세 계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항상 양도세는 개인, 매도자가 내는 세금이다. 그리고 이 매도, 넓은 의미로는 뭐라 그래요? 매매라고도 얘기하죠? 매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매매가 있고, 공경매. 두꺼운 거. 공경매도 양도로 봐요. 왜? 공매 당하면 공매 가격이 결정되고, 경매 당하면 뭐다? 경매 가격. 그리고 분할 판매도 다돈 받는 거예요. 공매는 공매 가격. 경매는 경매 가격. 유상 대가로 봅니다. 그래서 받아서 빚 갚은 걸로 보고. 그래서 공경매는 양도로 본다. 이유는 공매 가격. 경매 가격이 유상 대가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교환. 자, 두 번째는 교환이네. 교환. 교환은 왜 양도해요? 물건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매매는 왜 양도해요? 금전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그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받되 특징이 뭐다? 양측이 양도입니다. 그래서 박스 보면 5억 대 8억을 교환했네요. 교환했잖아요. 그럼 교환가액은 12억이면 다 양도가액은 다 12억이에요. 12억. 그럼 갑은 취득가액이 5억이다. 그럼 7억 남았네. 그래서 7억 갖고 양도세 계산하고, 을은 8억이네. 취득가에 얼마 남았다? 4억. 4억 갖고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교환은 뭐다?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이전 받는 거는 취득세를 내야 되겠네. 그래서 교환은 쌍방에게 과세가 되는데,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세, 이전 받는 거는 취득세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박스 위에 글씨가 나와 있죠? 쌍방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그리고 쌍방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되겠네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현물출자.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현물출자가 뭘까요? 현물출자가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하는 거네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하고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는다? 주식. 주식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유상 대가로 보는 거예요. 현물 출자. 현물 출자가 뭐라고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하는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림 보면은 자 출자자가 개인이잖아요. 오른쪽. 그래서 현물 출자했네. 그래서 주식을 받았어요. 15억짜리. 그래서 유상 대가는 15억이 되죠. 15억이 돼요. 그럼 출자자가 개인이에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5억 갖고 계산이 들어가네요.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수용. 자, 강제적으로 뺏어가다. 수용은 양도죠. 뭘로 보니까 보상금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그래서 보상금을 50억 받으면 50억이 양도가액이 돼요. 항상 과거의 취득가액과 비교한다. 그래서 4번은 손실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으니까 유상이전이라고요. 그래서 수용당하더라도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315조. 자, 그럼 여기까지는 할 게 없어요. 여기까지는 봐요. 매매는 금전 받고, 교환은 물건 받고, 현물 출자는 주식 받고, 수용은 보상금 받고, 유상 이전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대물 변제는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대물 변제가 뭘까요? 대물 변제가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빚 갚는 거죠? 대물 변제는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갚고 빚을 까버리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죠. 대물 변제 나왔네. 그림. 그림 나와 있네요. 그림. 자, 10억을 빌려왔네. 채무자가. 그럼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이전시키는 거예요. 10억짜리를. 그래서 채무자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 양도가액은 10억이고 옛날 취득가액은 7억이네. 그럼 3억 남았죠? 그리고 채권자는 10억에 대해서 취득세 계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대물변제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이전시킨다. 그럼 뭐를 안 갚아도 된다? 채무. 변제가 되는 부분은 유상대가로 봅니다. 지금 부동산이 없어졌잖아요. 채무권. 채무자 거 10억짜리 없어졌죠?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다? 판 걸로 봐요. 팔고 빚 갚았다 이렇게 봐. 그래서 팔아서 갚으나 직접 주나 똑같다 이거죠. 부동산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는 판 걸로 본다. 자, 이 대물 변제에서 알아야 될 거는 위자료예요. 위자료. 위자료는 현찰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뭘로 주는 거야? 물건으로. 그럼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면 부동산 없어졌죠? 판 걸로 봐요. 그래서 부동산을 팔고 위자료 준 걸로 봐.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다. 그래서 위에 박스에 1번만 알면 돼요. 위자료. 그래서 등기원인이 헤어질 때는 위자료로 가면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로 가면 양도세 안 내는 거예요. 위자료. 1번에 밑줄 그은 거. 위자료와 재산 분할 헷갈리지 말자. 그래서 대물 변제는 부동산을 판 걸로 봐요. 없어졌으니까 팔고 위자료 줬다. 팔고 빚 갚았다. 자, 그 다음 6번도 언제나 출제되는 거네. 6번 부담부증이요. 이번에는 이거는 칠판을 잘 봐야 돼.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부담부증여가 뭐다? 부담을 주면서 증여하는 거예요. 대출을 끼고 전세보증금을 끼고 이게 부담부증여라고요.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가 폭탄 맞기 때문에 갑 을 상가를 증여를 합니다. 100억짜리. 100억짜리 이렇게 증여를 해. 증여. 그럼 단순 증여하면 최대 50%까지 증여세 세율이에요. 증여를 한다고요. 100억짜리. 그래서 갑을 증여자.
을을 수중자라 그러죠? 이렇게 하면 증여세 폭탄 맞음으로 뭐를 끼고 은행 가죠? 은행. 갑돌이가 은행 가서 100억짜리 담보로 제공합니다. 제공해서 대출을 받아. 대출을 받아요. 대출. 대출. 20억을 받아. 이런 게 부담부 증여예요. 대출을 끼고 전세 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부담부 증여라 그래요. 대출을 끼고. 대출은 뭐다? 채무잖아. 그래서 이 얘기는 뭐다? 100억짜리 줄 테니까 20억을 갚아라. 부담을 주면서 증여하는 거야. 그럼 을은 받죠? 채무를 인수합니다. 원래 갑이 바꿀 거를 을이 갚는 거야. 채무를 인수한다고요. 은행 가서. 그럼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100억짜리 받죠? 100억에서 20억을 갚아야죠. 빼고, 빼고. 그럼 나머지는 80억은 공짜네. 그래서 시험은 이 80억. 이 80억은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요렇게. 그 다음 20억은? 20억은 증여자는 양도로 본다.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100억이 20억과 뭐다? 80억으로 나눠집니다. 왜? 전체를 증여로 봐버리면 세금이 많이 나와. 양도세는 증여세보다 세율이 적어요. 세율이 낮다고요. 그래서 항상 뭐만 양도로 본다? 채무만. 그럼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볼 때는 증여로 본다. 증여세 계산이 들어가요. 그럼 이 얘기는 뭐다? 100억 중에 20억은 양도세 계산하고 100억 중에 80억은 증여세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부동산이 없어졌잖아. 100억짜리 없어졌으니까 양도죠. 그럼 100억짜리를 얼마 받고 본다? 얼마 받은 걸로 봐요? 20억 받고 판 걸로 봐. 80억은 공짜니까. 부동산이 없어졌어요? 그럼 100억짜리를 얼마 받고 20억 받고 양도세 20억 받았잖아요. 은행으로부터. 그럼 80억은 공짜니까 증여세 계산이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100억 중에 20억은 양도세, 100억 중에 80억은 증여세하면 전체 세금이 보편적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이 부담부 증여가 가족 간에 일어나죠? 배우자, 직계, 존비 속 간에 일어날 때는 달라져요. 양도로 안 봅니다. 양도로 안 본다고요. 짜고 하니까 전체를 증여받은 걸로 추정합니다. 추정한다. 그래서 전체를 어떻게 한다? 입증을 못하면 10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어야 해.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항상 부담부 증여는 배우자, 직계, 존비 속 간이다, 아니다에 따라 법조문이 달라져요. 왜? 가족끼리니까 20억. 갑이 갚아주잖아요. 갑이 돈 주면서 을에게 은행 가서 갚아라. 짜고 할수 있어요. 그러므로 양도로 안 본다. 그래서 전체를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항상 추정한다. 이 뜻은 뭐다? 20억 갚은 사실을 증명하면 뭘로 본다? 역시 양도로 본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증명하면 양도로 보고. 자, 317쪽 1번. 꼭대기 그 얘기예요. 채무 인수에. 두꺼운 거. 채무는 뭘로 본다? 유상. 유상, 양도로 본다. 유상. 유상으로 이전된 걸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채무유예 나머지는 공짜잖아. 나머지는 공짜니까 유상 이전에 해당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 이게 1번이네요. 채무는 양도로 보고 유상 이전.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 증여세. 간단하죠? 그다음 2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한 드디어 나왔다. 짜고 하잖아. 짜고 하니까 채무를 인정하네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시험은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1번, 2번. 다만 그 채무액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입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입증하면 당연히 채무는 양도로 본다는 뜻이죠.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부담부증여가 제일 쉬워. 제일 쉬운 게 채무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보고 가족 간에 일어날 때는 양도로 안 보고 전체 증여세. 자, 요 정도가 기본이고 자 넘어갑니다. 318쪽. 자, 이번에는 양도로 보지 않은 경우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기초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환지처분 네 글자 나왔네. 환지처분 그리고 뭐가 있나요? 보유지충당. 얘는 양도로 안 봐요.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안 본다고요. 이게 뭔 뜻이에요? 세모난 땅을 주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네모난 땅을 받았다. 이 땅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환지처분된 토지다. 이거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로 처분받았다. 그럼 땅 이름이 바뀌어요. 지목이 바뀌고 지번도 바뀝니다. 이렇게 같이 가요. 항상 환지처분은 팔아먹은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로 처분받았다. 양도가 아니다. 그럼 나머지는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사용하죠. 자, 근데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팔잖아. 당연히 매각하면 돈 버드니까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1번은 양도로 안 본다. 사고 파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 2번은 매각하면 돈 받으니까 양도로 본다. 그래서 꼭대기 두꺼운 글씨만 알면 돼요. 환지처분. 지목과 지번이 바뀌었죠? 보류지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3번을 먼저 보자고요. 3번. 자, 3번. 양도했잖아요.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공사 대금으로 청구한 보류지. 그래서 보류지를 양도했다. 결국은 팔았다는 거예요. 양도는 팔아 팔면 돈 받으니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얘기예요.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보류지를 양도했다. 3번 제가 두 번 읽었어요 지금. 그래서 세법은 한글만 잘 읽으면 돼요. 한글만 천천히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오른쪽 319쪽 양도담보. 양도담보란 단어가 나오네요. 이번에는 양도담보. 이거는 양도담보는 뭘까요? 돈 빌려오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힌 거예요. 돈 빌려오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힌다고요. 이해만 하면 돼요.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빌려오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담보. 담보. 그러다 갑은 채권자고 을은 채무자가 되겠네요. 채무자 입장이에요. 그럼 빚 갚을 동안만큼은 양도로 보지 않고 담보로 본다. 그럼 이 얘기는 뭐다? 빚을 못 갚으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못 갚아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뺏어가 버리잖아. 그럼 빚 갚는 데 사용해야 되겠죠? 채무 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됩니다. 변제에 충당되면 뺏어가 버리죠? 갑은 본등기를 실행해 버립니다. 이럴 때 양도다. 이 담보는 담보
가등기 상태예요. 근데 양도담보는 뭐다? 빚을 갚으면 소유권하는 빚을 못 갚으면 뺏어가 버린다. 결국 의뢰부동산이 없어졌잖아. 없어지면 양도다 이거지. 왜 없어졌어? 빚을 갚기 위해서 팔아먹은 걸로 봐. 즉 대물변제네, 그죠? 역시 부동산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양도 담보란 말이 나오면 뭐다? 밑에 2번. 2번만 알면 돼. 어쩌고 저쩌고.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담보로 본다. 빚 갚을 동안 만큼. 밑에 2번. 담보하기 위하여. 그럼 담보로 본다. 즉 양도로 안 본다. 담보로 본다. 양도로 안 본다. 자, 그럼 넘어가면 이제 출제되는 게 나오네. 3번. 양도로 보는 경우. 나왔네. 채무 불이익. 변제에 충당되면 뺏어가 버려요. 법은 어떻게 봐? 부동산을 팔고 빚 갚는 걸로 봐요.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자, 그다음 4번. 자, 4번이네. 공유물의 분할. 갑돌이와 을돌이가 공유 취득합니다. 가불과 가불이 공유 공동 소유죠? 공유로 취득해. 이거를 분할합니다. 몇대 몇으로? 50대 50으로 분할하면은 이거는 양도가 아니다. 자기 거를 자기가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5대 5 단순 분할이네요. 재분할. 그러나 이렇게 자르지 않고 6대 4로 잘라. 그럼 이럴 때는 뭐 양도로 본다. 몇 프로? 10%.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분 변경 또는 변동. 그래서 10%는 사고 파는 걸로 본다. 자, 그래서 양가로 4번. 공유물의 분할. 자, 두꺼운 글씨 1번. 단순 분할은 5대 5예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다음 두꺼운 글씨 단순히 재분할. 저 단순자가 들어가면 5대 5예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다음 2번. 지분이 변경. 변경되는 거는 사고판 걸로 봐요. 6대 4로 잘랐다. 그럼 10%는 양도로 보내요. 자, 그다음 오른쪽 8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재산분할. 이혼했잖아요. 아까 위자료는 양도로 본다 그랬어요. 오른쪽 8번 재산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안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산 분할은 왜 양도로 안 볼까요?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보기 때문에 양도도 아니고 증여도 아니에요. 재산 분할은. 위자료는 양도로 보고 재산 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눠 가진 것이므로 양도라고 본다. 자, 그럼 이제 넘기면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이 323쪽 딱 박스로 정리됐어요. 배운 데에서만 정리하면 돼요. 323쪽 꼭대기.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외우지 말고 1번 매도는 왜 양도다? 금전을 받으니까. 수용은 왜 양도다? 보상금을 받으니까. 교환은 왜 양도다? 물건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현물 출자는 왜 양도다? 주식을 받으니까. 4번까지는 할 일이 없고, 5번 대물변제는 위자료는 양도예요. 대물변제는 부동산이 없어졌잖아. 팔고 위자료 준 걸로 봐요. 그리고 부담부증에는 뭐만 양도다? 채무. 이거 채무만 항상 채무만 양도해요. 나머지는 증여고 기본. 자, 오른쪽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번 환지처분 보류제는 사고파는 게 아니에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를 안 본다. 그러나 1번 환지와 보류제는 어떨 때 양도다? 처분해야 양도가 된다고요.
1번은 팔아야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양도 담보. 그럼 담보로 본다. 그럼 담보가 들어가면 담보로 본다. 어떨 때 양도다? 채무, 불리행시,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로 봐. 이거는 담보로 본다. 담보자가 들어갔잖아요. 양도로 안 본다. 어떨 때 양도라고요? 채무, 불리행시, 변제에 충당되면. 자, 3번까지 했잖아요. 공유물의 단순 재분할은 5:5. 양도가 아니에요. 어떨 때 양도다? 지분, 변경. 변경. 그 다음 띄고 6번. 6번 재산분할. 부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헷갈리면 안 돼요.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이유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에 충실하면 돼요. 그래서 첫째 시간 뭐 배웠어요? 첫째 시간 과세 대상 양도세 과세 대상이래요. 일명 뭐다? 부부. 부부 뭐다? 죽이고 파. 파생상품. 양도세상은 부부. 죽이고 파. 파생상품이 양도세 대상이네요. 그럼 이해를 팔아야죠? 이전시켜야 돼. 양도로 보는 경우와 뭐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구분했어요. 그럼 양도로 본다 그러면 양도로 본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양도로 본다. 무조건 세금 내는 게 아니죠.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서 뭐다? 남으면 과세하고 손해나면 과세를 안 해요. 그 다음 양도로 보지 않는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예 처음부터 세금 계산을 안 합니다. 아니다. 얘는 있다. 세금 계산을 해서 용어 정리 잘하세요. 양도로 본다. 과세 대상 이다. 세금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남으면 과세, 손해나면 과세를 안 해요. 그 다음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예 세금 계산 안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시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양도와 양도관인 걸 구분했고, 그리고 요 용어 잘 알아야죠.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을 안 한다. 따로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불유과세한다. 자,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학생은 방학인가 봐. 일찍